안녕하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한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베스트라이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이러다가 짝꿍 뺏기게 생겼어요. 아침에 투잡 드시던데. 아, 맞아요. 제가 네. 바리스타 보조도 하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님 보조도 하게 됐는데 네. 저희 앞서서도 시간을 이야기해봤을 때 그 바이오, 네. 테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후발주로 뭐 인벤티질의 판독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결국 사실상 치매 치료제가 대중화되려면은 네.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싹센다가 올해 말에 이제 특허가 풀리다 보니까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공급되면은 네. 결국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한독이라는 기업이 오늘 장 초반에 시간에서 한 8% 정도 올라가고요. 또 그리고 11%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틀 동안 한 2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도 키 맞추기에 나와주고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뭐 대형주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스몰캡 종목들 특히 바이오 섹터에서 하루에도 20%, 30% 이상의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우리가 종목만 잘 고르면은 대형주에서 가만히 있기보단 오히려 스몰캡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독도 마찬가지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대중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네.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갭이 떴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해서요. 2차 목표가를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지난번에 18,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18,000 거의 9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19,700원으로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17,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독이 비만 치료제 맞죠? 맞습니다. 아, 초반에 치매 치료제라고 언급하셔가지고요. 날이 더워가지고 네, 비만 치료제 네, 네, 맞습니다. 비만 네. 치료제로 저희가 뭐 펩트론, 인벤티질의 판독까지 이야기드렸고 그 마지막 후발 주제였던 한독이 목표 주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드렸어요. 19,700원 기억해주시고요. 그 외 또 바이오주 봐야 될 거 뭐 있을까요? 리가캠 바이오도 사실 이제 ADC 관련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비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네. ADC 차세대 면역 항암제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리가캠 바이오도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7월 초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바로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고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였던 81,500원은 당연히 돌파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90,0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7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 주가는 90,000원, 익절가는 75,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아, 저희 시청자분들이 우리 준호 매니저님 실수할 때마다 네. 탕후루 챌린지 가야 된다고. 네, 정신 바짝 차릴게요. 바짝 차려야겠죠. 네. 아니면 저희 또 티라미슈 케이크라는 챌린지도 또 따로 있어요. 앞으로 방송하기 전에 세수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어떤 버스를 탑승해야 될지 간단하게 교통 상황만 볼까요? 오늘 오랜만에 사실상 코스닥 증시가 반발 매수가 제대로 한번 들어와주고 있다. 그동안은 맞아요. 시장은 올라서도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과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만 움직였잖아요. 오늘 모처럼 전 섹터 전업종이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내 증시가 키 맞추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고용은 안정을 찾고 있고 물가는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네.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벌써 75%가 넘어섰어요. 이러다가 어쩌면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통화 정책 방향을 말하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시그널이 나오고 또 CPI 지표가 이번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고 했을 때 잘하면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그동안 밀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가파른 반발 매수가 이번 주에는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7월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올 네. 정도면 그만큼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덕에 오늘 코스닥이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잘 가려봐야겠죠. 첫 번째 수익버스 어느 세계 노선 탑승해볼까요? 저랑 찰떡인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한번 타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시내버스로 중기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 네.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여러 마을이 있을 텐데 그럼 오늘 좀 코스닥 마을입니까? 코스닥 마을이고요. 네. 그동안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 섹터가 바이오랑 2차전지잖아요. 네. 근데 2차전지 안에서 양극재 마을이 있고 음극재 마을이 있고 전구체 마을이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ESS 마을이 단연 최고다라는 관점에서 ESS 마을로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테슬라 마을 안에서 ESS 마을 봤고요. 오늘은 2차 전지 안에서 ESS 마을입니다. 이게 답정 ESS 마을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의 어떤 이제 캐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캐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ESS고 또 그리고 중국 대리기가 더욱더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은 좀 값싼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ESS가 공급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 SDI를 필두로 국내 배터리 3사가 ESS 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ESS 쪽에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2차전지 캐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ESS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마을로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ESS 마을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에 수익버스 번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버스 번호는요. 107640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107640 0번 버스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바로 한중 NCS라는 기업이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ESS 관련된 핵심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배터리 3사 중에서 3사 삼성 SDI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에 협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급 가액은 정해진 건 없지만은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결국 중국 대리가 더욱더 심화됐을 때 삼성 SDI의 ESS 관련된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2018년도에 사실 삼성 SDI가 ESS 배터리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어서 글로벌 1등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이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값싼 배터리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확대되면서 지금 제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그냥 말로 할게요. 자료 보여주세요. 2023년도 기준으로 4.9%, 50%에서 4.9%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북미 지역에 지금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점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해외 우려 집단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 어떤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보이시죠? 2020년도 기준에 4.9%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가 4.7%인데 이 점유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를 필두로 ESS 매출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월가에서도 ESS 관련된 매출 급증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3사도 이 전기차 특히 2차 전지의 어떤 캐짐을 ESS로 충분히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된 투자가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도에 사실 삼성 SDI의 양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 한중 NC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삼성 SDI와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양산화에 성공해서 작년 8월부터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청이라든지 이제 급발진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 이상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들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한중 NCS를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하면은 워낙 LG 엔솔, 삼성 SDI 굵직한 배터리 회사가 많아서 ESS 배터리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원래는 큰 파이였고 1등이었는데 중국의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화재 위험성도 적고 또 그리고 결국에 가격이 한 30% 이상 저렴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었는데 오히려 중국 대리기의 최대 수혜주가 국내 배터리 3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로 ESS를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중 NCS입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도 상승률 상위 안에 굉장히 많이 이름이 랭크됐던 종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지금 최근에 상장해가지고 차트가 지금 신고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만 7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9,000원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도 한번 잘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버스 탑승 준비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무슨 색의 버스일까요? 두 번째 버스도 오늘같이 좀 수급이 분산되는 날에는 당연히 파랑 버스, 시내버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분산될 때는 또 안정적인 버스를 찾게 되죠. 그래서 김준호 매니저의 파란색 버스 탑승해보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어느 마을 향해 가볼까요? 오늘 갈 마을은 전선 마을이 있고요. 전력기계 마을이 오랜만에 움직여주고 있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ESS 마을이 있는데 오랜만에 원전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마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원전 방산 세일즈 네. 그 기사를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방산과 함께 오늘 원전도 강하거든요. 네. 그럼 버스번호는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이 모든 마을에 다 부합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10359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전선, 전력, ESS, 원전 이 네 가지 모멘텀이 다 부합하는 네.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버스 공개해 주시죠. 한 달에 한 번 이벤트 격으로 가져오는 기업인데요. 바로 일진전기라는 기업을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와 봤고요.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맞습니다. 가져다 줬죠. 가져올 때마다 수익을 챙겨줬던 기업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변압기와 전선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작년 11월 달에 유증을 통해서 변압기와 또 그리고 이제 전선 사업에 지금 투자를 확대했는데 올해 말에 다시 한번 완공이 됩니다. 그랬을 때 2025년도, 6년도 기준으로 현 매출보다 2배 이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성장하는 기업이고 또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특히 미국 수주액이 1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교체 주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일진 전기의 어떤 변압기 수요와 또 그리고 초고압 전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AI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과 로봇 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했을 때 결국 전력난의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있고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일진전기가 미국향 매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 기업이 원전 기업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8월 달에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업해서 2021년 8월 달에 루마니아의 원전 기자재, 네, 주 변압기를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오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일진전기도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휴양지인 팜스프링스가 지난 5일 날 기온이 51도까지 올라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역대급 폭염이 알려진 상태고 미국에서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스마트 그리드와 ESS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일진전기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원전, ESS, 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전선 변압기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일진전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분기별로 가져오는 종목입니다. 네. 일진전기.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저희가 이전에도 수익을 냈을 때 그 가격대에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져올 때마다 큰 수익을 챙겼고 네. 6월 초에 한번 가져와서는 그래도 매수가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차트 보시면 안정적으로 박스피 그림이 나와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분출되면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진전기를 다시 한번 들고 와봤고요.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에서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손절 라인 때는 22,500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의 목표 주가, 22,500원의 손절가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에 김준욱 매니저에게 나의 궁금함 좀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네. 알고 싶다.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오늘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많은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블루엠텍, 뭐 함독, 뭐 그리고 펩트론, 또 인베티지랩, 에이프리바이오 정말 셀 수도 없는 바이오 종목들이 네.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에서 지금 소외가 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절대 소외가 되지 않을 핵심 종목 오늘 또 한 종목 짚어드릴 거니까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수익버스에 바이오주가 없었다고 아쉬웠다면은 무료 방송에서 직접 네.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